오늘 비브라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라토란 이렇게 흔들어주는 음이 높아졌다 내려갔다 반복해주는 네, 말 그대로 노래하실 때 바이브레이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크게 클래식 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위에 아래가 아닌 옆으로 흔들어주죠. 이렇게 그래서 음을 느껴지나요? 이거는 좀 음폭이 크게 해줄 수도 있고 빠르게 해줄 수도 있고 똑같아요. 근데 락 쪽에서는 위아래로 흔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느리게 해줘도 되고 빠르게 해줘도 되고 네, 곡에 따라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초킹한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비브라토를 넣는 경우가 많죠. 슬라이드 하고 비브라토 넣을 때도 있고요. 기타에서 노래도 마찬가지지만 기타에서 비브라토가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이 비브라토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노래의 느낌이 많이 사라지게 많이 좌우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식 쪽도 괜찮고 락 쪽도 괜찮고 네, 뭐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